안녕하세요. 판공기 기술자입니다. 오늘 집주인분을 만나기 전에 오늘 17평 이거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집주인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서 있는 방이 큰 방. 거의 보면 여기 문이랑 있어서 거실 겸 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문을 뗄 거라서 여기 거실이 될 거예요. 이쪽이 베란다죠. 이 현장은 샤시를 제가 직접 교체를 할 거예요. 뭐 다른 현장은 안 하는데 조금 적은 평수는 예산이 조금 빠듯해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작은 평수는 제가 샤시를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제 영상이 거푸집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요걸 조금 좀 개선해서 이번에 조금 좀 다르게 좀 해볼게요. 그다음 탄성을 다 칠할 거고 이쪽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건데 그냥 베란다가 뭐 있겠어요. 바닥타일 깔고 그 다음에 샤시 갈고 탄성코트 입히고 이런 거의 끝이에요. 안방은 이쪽에가 안 주무신다고 그죠? 큰 방에서는 그러니까 거실은 방에는 안 주무시고 이쪽은 그냥 사람들 오면은 약간 미팅 공간? 가족들 오면 이제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자, 화장실 여기 제가 좁아서 못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냥 여기 600에 600각 벽 타일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욕조를 또 올 거고 그럼 천장에는 뭐 도움을 놓고 뭐 흰펠 환풍기 달겠죠? 뭐 그 정도. 주방은 이 길이가 상당히 짧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돼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아직 얘기가 다 안 된 상태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 하고 냉장고를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천장이 석고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천장 작업을 처음부터 다 하는 그 작업에 한번 들어갈 겁니다. 이쪽에는 중문이 들어가고 신발장이 들어가고 이번 현관문도 교체하고 그 현관 타일도 깔 겁니다. 이 방이 작은 방인데 이 방에서 주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단열을 새롭게 할 거고 이쪽 면에 보면은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놓은 쇼츠가 있어요. 이쪽에 냉기가 엄청 많이 나오단 말이에요. 지금 바람이 조금 나오는 느낌도 들고 이래요. 그래서 요 샤시를 발코니 전용창 이용창으로 바꾸고 이쪽에 단열을 새로 하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는 이거 빼내고 붙박이장을 다시 넣어드리고 이렇게 조금 이 방을 좀 안락하게 좀 꾸며보고 싶은데 이건 집주인분하고 만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17평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24평이나 34평에 모든 공정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작은 평수로 갈수록 단가가 좀 높아져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이제 집중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거의 2,300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또 추가될 부분이 추가되면 2,500만 원 이내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주인분 오시면 이제 이분이 어떻게 저를 또 선택을 하셨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이야? 7살이라니까요. 아, 미국에서 올라왔구나. 알겠어, 미안해.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집주인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퇴직을 하면서 저희 자식들이 부산에 있어서 오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보고 어느 날 엄마 이런 저게 있다 하면서 그 전에 저는 다른 유튜브를 계속 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분이 잘하시더라고 봤는데 마침 부산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래서 저 댓글을 계속 봤잖아요. 보니까 부산에서 가까운 분만 해주신다 해서 그래 나도 이사를 가게 생기면 꼭 이분한테 내가 이렇게 맞는 저기 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리모델링이라서 뭐 만나보고 싶다 해서 제가 메일을 쓰게 됐죠 이제. 메일이 보니까 그 도서 지역에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 신안 임자도라고 이제 지금은 대파밭으로 유명하고요. 이제 해마다 튤립 축제를 해요. 그리고 섬 자체가 거의 대파밭이에요. 그 하면은 전부 겨울에는 파란 물결이고요. 이제 봄 되면은 튤립 축제하고 민어 많이 나고 새우젓이 전국 70% 이상 나고. 네. 혹시 관청에서 나오셔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그 애들 키우면서 학교가 진짜 제가 학교 명정직인데 저기 월급이 진짜 60-70만 원 할 때 들어가가지고 네. 겨울에는 대파 작업을 부업으로 하고 부업으로. 예, 우리 아들도 지금 중학교 때부터 대파 일을 했었어요. 우리 아까 온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하고 그래서 투잡 수리를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대파로 일하고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그 몇 부천을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 되고 이러면은 지금도 하지만 새우젓하고 이런 거를 이제 판매, 인터넷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새우젓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게 돼서 새우젓이 진짜로 맛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신안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부산으로 왜 오시려고 아, 하셨나요? 부산이 제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유학을 했어요. 3년 동안. 3년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IMF 때 이제 가정 그 사업을 하다가 완전 풍비박산 되면서 애들하고 그 친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 둘이 하고 이제 진짜 책가방만 갖고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친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애들을 하고는 먹고 살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혼자 계셔서 갔는데 엄마가 지금 투숙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엄마가 임자도 계셨으면 안 나올라 했어요. 제가 요양보호소 따놓고 엄마를 요양을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세 번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나오셔야 돼요. 예, 근데 시골에서 다리가 지금 나았다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막내 동생이 양평이 모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임자도에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퇴직은 하고 그래서 여기 부산에 오면 그래도 학교 친구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그래서 또 마침 딸이 결혼해서 또 아기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제가 사연을 봤는데 좀 내용이 좀 슬프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3남매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36살에 네네. 혼자 되셔서 3남매를 다 키워오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받고 제가 너무 감동도 있고 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서른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애들 36부터 애들 혼자 키웠어요. 저 솔직히 전라도 아 그러세요? 태생이 전라도거든요. 아. 그래서 전화했을 때 억양하게 너무 친근감도 있고 네네. 그 사연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게 힘들게 사신 거 다 알고 있고 왠지 이 집을 꼭 해주고 싶은 생각이 아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때마침 또 뭐 저를 믿고 이렇게 또 공사를 의뢰해 주셔서 뭐 이것도 인연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한 번도 진짜 이 진짜 오래된 아파트지만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때 시절에는 89년도 때는 이런 아파트 개념이 없었잖아요. 셋방살이 하다가 또 남편 사업한다고 쫄딱 망해가지고 한데 또 시골을 갔는데 시골집 허름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뭘 좋았냐면 직업운이 좋았어요. 취업을 참 잘했어요. 학교가 시골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서 그 교민 행정사라는 자리가 작은 학교부터 준대 그 자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젊으니까 그거 들어가지 않을래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년 하고 제가 지금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제가 살던 집은 초등학교 간사들 갔는데 그 초등학교가 지금 그 창고가 되기만 해요. 이거를 제가 리모델 그냥 다 벽이잖아요. 저기 그냥 그 뭐냐 그 소코보드만 붙여가지고 애들 둘이니까 한 방에서 못 키우잖아요. 딱 저 간사하는 작업만 하고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제 사비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냐 하기에는 교장선생님 그러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길에 우리 동네에 집이 하나 났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야, 너가 맨날 간사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집 있는 살아 해가지고 좀 진짜 거기도 한 100년 된 구호 샀어요. 거기도 살면서 제가 3-4번을 리모델링 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사고 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아파트랑 이런 개념은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흥분돼 이 집이 어떻게 변할지. 그러면 여기가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공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저기 섬에 계시니까 잘 못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 공사할 때 진짜 맡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렇게 진짜 믿고. 꼼꼼하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걸 통해서 보시게끔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네, 그래서 믿고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솔직히 한 열 몇 군데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리 결론이 야 그래도 판국리 교수님한테 맡기자 그래야지 우리 서민들 애한도 잘 알아주시고 제가 시골집도 하셔 보시고 해서 그래도 믿음이 가서 이제 저도 저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생을 해피하게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해피하게 사시고 편안하게 사시고 네, 편하게 열심히 인테리어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판국리 기술자였고요. 지금 이제 집주인분 사연을 들었잖아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뭐 그 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